자,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건강 가정과 가족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건강 가정의 의미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지 공부해 보죠. 자, 먼저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가족 구성원 각자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또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구성원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건강 가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자, 건강 가정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원만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원만한 가족 관계에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고요. 또 개인과 가족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가족 관계가 기초가 돼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럼 가족 관계에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 그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가 있어요. 부부. 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2인 이상의 네, 혈연 관계가 맺어진 결혼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죠. 자, 그래서 부부관계가 기초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부부간에는 존중과 신뢰,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고요. 특히 오늘날에는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역할을 서로 분담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 출산으로 부여된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를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하고 가장 관련 있는 관계죠? 자,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 또 자녀는 부모의 양육과 보호, 관심과 사랑 속에서 실제로 성장할 수 있고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계이죠. 자, 청소년은 그래서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 형제 자매 관계가 있어요. 형제 자매 관계. 오늘날에는 실제로 자녀가 적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형제 자매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 형제 자매 관계는 어릴 때는 되게 단순한 놀이의 상대죠. 네. 친구가 없어도 형제자매가 있으면 상관이 없을 정도로 놀이 상대로서 관계가 유지해서 우정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사랑을 더 받고자 하는 선의의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서로에게 교육적인 역할을 도와주거나 롤 모델이 돼주는 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관계죠. 되게 특별한 관계죠. 네. 그다음에 서로의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양보 협조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제로 가족 관계가 행복한 상태가 되겠죠. 자, 또 오늘날은 이제 실제로 횟가족이 늘어나서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혈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관계죠. 자, 조부모는 가족 구성원에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또 정서적인 지지나 격려를 해주는 관계이면서 또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실제로 가지고 조부모를 보살피고 부양하고 할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가 활동도 함께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 실제로 부양하는 데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혼자 사는 조부모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소외감 느끼는 것을 좀 느끼지 않도록 함께하는 활동들이 많아진다면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해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처럼 가족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가족관계 되게 혈연으로 맺어진 기초적인 인간관계이지만 이 관계가 사회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초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